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내일장 간편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름 긴 회사입니다. 네. 더 네이처 홀딩스라고 자연 지주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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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이 회사에서 관심을 갖는 게 네. FNF가 재상장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FNF에 대한 실적 흐름들과 함께 상당히 관심이 높아가는 것 같은데 이 회사도 브랜드력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티나 있으신가요, 앵커님도? 저는 없어요. 아 예. 한마디로 없으시네요. 네. 뭐 NFL, 지프 요즘 NFL은 잘 모르겠는데 지프 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예,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 저는 안 어울립니다. 아, 근데 왜요? 워낙 진지한 스타일이라서.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가 아무래도 소비재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의류 쪽에 대한 변화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브랜드에 대한 영향력들이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FNF가 보여줬던 흐름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차피 성수기는 하반기입니다. 이때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 쪽에서 올해 매출 자체가 한 25%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3%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질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올해 실적 나올 거 대비해서 선행 PER이 한 8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쪽에서 한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박스권의 하단부 정도 되는 가격들을 보게 되면 약 한 58,500원에서 한 57,000원 정도 사이 정도쯤인데 이쪽에서 접근한 가능한 전략 쪽으로 진입하는 전략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목표가는 1차로 좀 더 길게 봤을 때 다음 마무리가 돼서 다음 레벨까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7만 원 정도 목표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네. 사실 오늘은 소비주들이 좀 밀렸습니다. 근데 네. 소비주들 오늘 좀 하반기까지 계속 상승세를 좀 전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마 한 번 밀리는 거 가지고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대세는 그래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소비 심리에 대한 여파들이 계속 작용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좀 더 개선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소비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내일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YG 엔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타사들의 수급이 좀 뺏겼던 부분에서도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음반이라든지 뭐 IP를 활용한 그런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또 진행을 했는데 뭐 지금 처음 이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작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커질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 또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로제라든지 뭐 트레저라든지 이런 주요 아티스트들도 복귀를 하고 뭐 블랙핑크의 완전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백신이 또 유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또 재개 기대감들,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그런 이벤트들이 또 언제든지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근 같은 경우는 뭐 시초가에 바로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여기 이제 46,000원 라인부터 5일선 사이에서 좀 매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전 라인 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상방을 열어놓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운용 기간은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4,500원으로 요 이제 박스 하단 라인 좀 뚫어주는 부분들이 이탈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하방이 세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젠터가 오늘 장중에 7거래 연속 상승을 했다가 막판에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또 올라온 부담이 있는 만큼 매수가를 한 46,000원에서 47,000원 정도로 잡아주신 거죠. 시초가보다는?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네.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좀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두 분 다 코로나 피해주, 경제 재개 수혜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주신 이 매매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